이낙연 국무총리와 이화순 경기도 행정이부지사가 9일 안성시 소재 양돈 농장과 시설 채소 농가를 연이어 방문해 폭염 대책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여름철 축사 농장 관리 대책 현황을 살펴보고 농민들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낙연 총리와 이화순 부지사는 축산 농업 분야 폭염 대비 상황을 보고받은 뒤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 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이화순 부지사는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평소 농가에서 급수와 소독, 환기 등 관리 활동에 힘써야 한다며 경기도에서도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